월. 자, CMS 월입니다. 기존 CMS인데 여기서 내가 가령 예를 들어 이너플렉스를 만약에 뭐 4분할로 띄었다. 4분할로 띄었다. 그래서 여기서 W를 누르면 디스플레이 월이 생겨. 그래서 이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왼쪽 위에다가 아니 이 전체에다가 네 개의 모니터에다가 4분할을 띄우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 4분할이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고 만약에 16분할을 내가 띄우겠다 하면 16분할을 그대로 띄우겠다 하면 16분할 이걸 만약에 전체에다 띄우겠다 이러면 전체 우선은 이렇게 4분할 띄우고 또 월을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할 때 그리고 저기 오른쪽 모니터에다가 내가 4K를 띄워볼게. 여기다가 4K 모니터 하나 띄우고 원하는 거를 띄울 수가 있는 그러면 저기 이제 4K 모니터 또 오른쪽에다가도 여기다가도 4K 모니터를 띄우겠다 이러면 저쪽에도 4K 지금 이거는 4K 모니터 4K 영상이죠. 요거 두 개는 그리고 또 하나 가령 예를 들어 우리 DBCS에 본사 영상을 내가 하나 띄우겠다 그러면 요 영상을 내가 여기다가 띄우겠다 확인 누르면 저기 떠 제가 말씀드렸어요. 모니터가 1대1로 안 해도 되네요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이 CMS의 자체 영상 CMS 자체 영상을 띄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띄우겠다 나는 이 CMS 자체의 영상을 그러면 저기 떠지는 거지 CMS가 그래서 내가 분당 아이파이터를 더블 클릭을 해서 CMS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저기서도 그대로 저렇게 되고 내가 분할을 더 많이 시키면 또 저렇게 되고 F11 누르면 전체 화면 되니까 이 IP 월은 한 장비가 모니터 4개를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DID든 뭐 모니터든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40장을 화면을 컨트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10개만 쓰면 돼. 그리고 기존에 그냥 그대로 CMS 박스를 쓰면 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. 그냥 CMS 자체에 그냥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CMS 월이라고 그래요. 그럼 이거 참고하면은 이거 네 개 여기다가 폴로 띄울 수도 있고. 그럼요. 이렇게 내가 가령 예를 들어 이너플렉스를 좀 합시다. 이너플렉스가 뭐 그나마 좀 그거 하니까 이 화면을 네 개에다 띄운다.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한 화면이 그냥. 마찬가지로 이거를 자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4K 영상을 여기다가 띄우면 네 개의 동시에 이제 4K 영상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4K 영상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띄우지 않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렇게 하게 되면 요 공간에 덮어 씌워지지 이렇게 오케이? 굿 감사합니다. CMS 박스에서 CMS 월 W 누르면 내가 원하는 IP 방식으로